제가 다시 블랙피쉬입니다. 타이밍이 나왔어요, 타이밍.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. 고기가 나올 그 피크 타이밍이니까 날이 더 밝고, 해가 떠서 시야가 더 좋아지면, 지금같이 약간 지금 2호 목줄로 잡고 있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엉덩 지금 해가 저기 뜨기 전에 더 마리수를 잡아놔야 돼요. 그래야지 좀 상황이 유리합니다. 그 지금 타이밍이 이제 물이 막 움직이는, 반도 찍고 지금 빠지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물이 움직임이 좋아요. 그래서 파도도 좀 더 세지고, 그래서 이제 풀들이 많이 떨어져서 고기들이 이제 먹는 시간이에요, 그나마. 들물 때도 먹지만 이렇게 날물 때도 아다리가 잘 맞으면 파도가 세지니까 자 다시 가져가죠. 근데 들어가다 마네.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그시 견제. 찌가 지금 수면 아래 한 20cm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흐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, 약간. 저걸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, 초리로 갔다 감을 잡으시면 돼요. 좀 멀리 갔다 싶으시면 다시 감고. 또 파도가 또 잔잔해졌네. 이렇게 또 잔잔해진다고 순식간에. 그러면 포말이나 바로 이 직벽을 노리는 게 더 좋아요. 멀리 치면은 잔잔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 미끼랑 바늘을 본단 말이에요. 목줄도 타고. 그러니까 하얗게 부서지는 이 포말 아래에서 뭔가 이제 잡는 게 더 좋죠. 어허, 입재도 한 마리 잡았구나. 미키. 오케이. 알았어. 애들이 아주 살짝 따먹기 때문에 아주 예민합니다. 상당히 예민해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. 그렇지. 자, 생선 확인.